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최근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에게는 직위 해제나 출근 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전 KDN이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나주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의 하급 여성 직원이 부장급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가해자로 지목된 부장급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또 개인의 일탈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경찰은 한전 KDN의 성추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전 KDN 소속의 용역업체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전 KDN에 따르면 피해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한전 KDN은 용역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를 요청했고 피해자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관 측에 직장 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전과 한전 KDN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정부는 교도소 부지 대부분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지만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가폭력이 자행된 장소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현장을 보존하고 의미를 알려야 하는데 정부의 움직임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솟아있는 주거 지역에 8만 7천 제곱미터 땅이 방치돼 있습니다. 노후한 건물들 사이로 풀이 무성하고 옥상에는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차량 집단 사격에 시민들이 학살되고 안매장된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시민 460여 명이 수감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곳이라 5.18 사적지로 지정됐지만 광주교도소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교도소가 이전을 시작한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데 정부와 광주시가 15년째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국가 소유인 해당 부지의 활용안은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지 80%를 개발하고 20%는 공원을 지어 보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매장했던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증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대로 놔둬야 그때 그안 매장했던 당사자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앞서 기재부 사업에 동의했던 광주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5.18 사적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존해서 일단 국가 책임 아래 민주인권 기념 파크로 조성해달라.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인수위 지역 공약으로만 이를 넣어두고 미동이 없는 데다 최근 발표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도 교도소 안매장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18 사적지인 교도소를 국가 책임 아래 보존하기 위한 근거로 5.18 기념사업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더 커졌고 정치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국전쟁 기간이던 지난 1950년 10월, 서남해의 섬 임자도에서는 공권력이 아닌 이념에 따라 대규모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한반도의 총성이 그친 지 74주년이 되는 올해, 임자도의 핏빛 역사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된 신안군 임자도. 주민들이 삽과 호미로 6개의 섬을 간척해 풍요로운 터전을 일궜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공동체를 일궜지만 전쟁과 이념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950년 10월 어느 날 좌익 주민들이
고 문준경 전도사 등 기독교인과 경찰 등을 해치는 살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군의 수복 과정에서 좌익 세력으로 오인받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퇴부 유골 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너무 많이 유골이 나오니까는 깊이 파고 또 묻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74년 전 안매장되거나 버려진 유해를 찾는 발굴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토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두 462명의 희생자들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유해 사업단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단 한 구라도 가족을 찾아왔으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발굴 장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전 조사로 결정된 임자면 대길이 일원. 유해 발굴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간척 등으로 지형 변화가 심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뼈 조각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고 구덩이 흔적이 있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장을 해서 조사해서 그 매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이 아닌 좌우 이념에 따라 살육이 벌어진 대표적 사건 현장인 임자도. 신안군은 발굴 조사 이후 유해를 안치하고 유족과 협의해 특별법 제정 등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거를 짚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후속 어떤 절차들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서남의 섬 가운데 손꼽히는 비경을 자랑하는 임자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핏빛 역사를 씻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함이라. 수도권에 비해 광주 전남 지역은 어린이 난청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재활치료시설이 전남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난청 환자로 언어치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채 선생님과 대화를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갈 때는 가볍게 입고 나가자. 알겠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 능력도 향상됩니다. 전남대병원이 KT와 손을 잡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인 KT 꿈품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여러 명에서 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광주 어린이 난청 환자는 천여 명이지만 재활치료시설은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청 아동 부모들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아이들이 음악과 언어치료를 통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광주에서는 아기 언어 치료나 생활하는 게 그게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와 체험해보고 하니까 아기들한테 좋은 것 같고. 전남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부모 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각 장애 아들은 청각 장애를 위한 그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청각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호남권 최초로 전남대병원에 문을 연 KT 꿈품 교실은 KT의 대표적 공익 사업 중 하나로 서울과 캄보디아, 제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억 원을 내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이 또다시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시민단체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한 건 지난해 5월. 당시 부채로 남아있던 정부 선투자금 3,600여억 원도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상환 기한과 방식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재부는 당장 내년까지 선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하고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기재부 쪽에서는 상환을 받겠다라는.
기재부가 지금의 입장을 고집할 경우 항만공사는 선투자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의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수 지역사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이제 막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 공사가 빚을 내서 선투자금을 상환하면 박람회장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선투자금의 재출자를 요구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국가가 유무형의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 꼭 금전적 적자 부분만 지역에다가 부채 형식으로 떼넘겨놓은 것이죠. 다음 달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기재부를 상대로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심 통과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던 순천역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곧 노선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철도를 지하로 넣거나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동서를 잇는 간선철도 경전선입니다. 순천역에는 무궁화호 열차가 상하잉 하루 8회씩 다니고 있습니다. 순천역을 지나는 경전선 열차들의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느린 수준입니다. 배차 간격까지 길다 보니 만족도가 낮습니다. 확실히 KTX보다 좀 느려서 3시간 반 정도 오니까 조금 몸이 피로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광주 송정과 순천역 120km 구간이 아직 전철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전철화를 마쳐 고속열차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순천 도심을 지상으로 통과하는데 지역사회와 순천시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방문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심 통과 부분을 지하로 넣거나 성산역 우회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된 상황. 국토부는 조만간 노선을 결정하고 순천시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나 전라선 환승 편의성, 지역 단절 등을 고려하면 우회보다 지하화가 낫다는 의견입니다. 이 철도가 지상으로 시를 우회하여 가면서 지역 발전을 원활하게 꾀할 수가 없어요. 시의 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하로 지중화시키는 것이. 순천시는 전철화 사업을 마치면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1시간 반, 광주까지는 1시간으로 단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류라든가 인적 교류가 훨씬 늘어날 거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 노선이 확정되면 오는 2026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가 잇따랐던 전남 지역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폭우로 주택 161채와 차량 11대가 물에 잠기고 논 255헥타르, 콩 11헥타르 등 280여 헥타르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인명구조 9건을 포함해 모두 159건의 폭우 피해로 인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록적 폭우로 주택 12채와 마을 회관이 물에 잠긴 진도 도목마을에는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전남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뢰로 정전 피해가 발생한 여수 산단의 한 석유화학 업체 공장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21시간 만에 긴급 복구를 끝냈으며 기름 유출의 원인이 됐던 배관 균열도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장 측은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차단막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국가보훈부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대한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국고보조금 4,20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14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두 단체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남 지역 공중보건의가 지난 2022년보다 25%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29명으로 지난해 303명에 비해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34명이 파견돼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비대면 진료 확대와 의대 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중분양 사기에 가담한 아파트 분양업체 임직원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지역주택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분양업자에 대해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 배임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포스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광양제철소 협력사를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습니다.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의 복지 혜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서북권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 후보자는 총선 기간 후원회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정치자금 39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장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인공지능 침수 예측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시와 사업단은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용전동 월출 지하차도와 주변 지역 등 네 곳에 AI 기반 침수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CCTV와 비접촉 수위 센서를 결합한 것으로 실시간 수위 상황을 점검해 운전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수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전현직 공직자 위주로 구성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 산하 197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현직 교육청 공직자는 425명으로 전체 위원 957명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100여 명으로 참여 비율이 낮았고 학생은 5명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